절커니 어버트먼트는 크게 익스터널 절커니 어버트먼트와 인터널 타입의 절커니 어버트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헥사곤 절커니 어버트먼트는 픽처 닿는 이 플랫폼 부위가 비교적 두껍기 때문에 파라펑션이 심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구치 부위에 쓰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널 코니카 커넥션 어버트먼트는 상대적으로 픽처에 들어가는 이 부위가 두껍지 못하기 때문에 전치 부위에만 국한하셔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익스터널 헥사곤 임플란트 시스템에서는 구치 부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소구치 부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널 코니컬 커넥션 임플란트 시스템에서는 구치 부위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많은 그 시도와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치부에 국한하셔서 쓰시는 것이 안전하시겠습니다. 증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악 중절치의 파절로 인해 임플란트를 매식하기로 한 증례입니다. 사악 중절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매식하였습니다. 이종고를 이식하였고요. 초이 고정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어버트먼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출전 상태이고요. 어버트먼트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제작하는 과정이고요.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다 제작하였습니다. 2개월 후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쉐이드를 선택하였고요. 그러나 환자는 중절치 변연에 금속 색깔을 싫어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아스트라의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는 지뢰이스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가 색상이나 데이터라 또는 강도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엠프레스 2 크라운을 제작하였습니다. 어버트먼트를 타이팅하고 있습니다. 25N cm로 타이팅하였고요. 엠프레스 2 크라운을 유니셈 시멘트를 이용하여 시작하였습니다. X의 사진입니다. 엔테리어 가이던스는 슬라이트하게 형성해 주었고요. 6개월 후 모습입니다. 크라운 주변의 치음 전연에 우수한 생체 적합성과 그다음에 타이타늄 어버트먼트에서 볼수 있는 금속 색깔이 비쳐 보이지 않음으로써 아주 자연스러운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